신체적 호흡이 쿤달리니 호흡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력의 힘과 연결될 때 요가 수행자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요가 니드라, 그러니까 요가의 잠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짧은 시간의 휴식만으로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밤을 새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지요. 또한 하타요가에는 쿤달리니 에너지를 각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마하무드라는 발 뒤꿈치를 회음에 대고 한쪽 다리는 앞으로 쭉 편 상태에서 다른 발의 발바닥을 허벅지와 그리고 쭉 편 다리의 안쪽에 붙인 후 앞쪽으로 쭉 편 다리의 발가락을 잡아서 몸쪽으로 잡아당기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보면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한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반대쪽 무릎을 바깥으로 구부려서 발바닥을 허벅지 안쪽에 붙인 후 상체를 바닥 쪽으로 숙이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이것은 모태의 에너지가 자리한 곳에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항문 괄약근을 조여서 뿌리 잠금인 물라 반다를 완성한 후에 발가락을 잡아당기게 되면 에너지의 압력이 좀 더 증가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훨씬 더 커지지요. 이렇게 자세를 완성하게 되면 호흡의 인식과 함께 하복부의 가장 낮은 곳 중심, 그러니까 지혜의 뱀인 쿤달리니가 머무는 곳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런 수행법을 알고 있는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쿤달리니 요가의 방법을 습득하게 되면 어떻게 쿤달리니 에너지 속에서 좀 더 높은 의식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명상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 중에 하나는 이성에 대한 욕망이 강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비밀스러운 성에너지는 위로 올라가서 가장 깊은 명상 상태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런 경전의 내용을 접하고 나면 많은 수행자들이 몸의 어떤 부위에서 성에너지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리저리 살피고 또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쿤달리니 에너지와 성에너지 사이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발적이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강요된 금욕주의는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진정한 금욕주의란 무엇일까요? 금욕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감각일지라도 각 감각이 접하는 대상에 대한 욕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